안녕하세요.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이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실시간에 방송에 출연할 수 없으며 또 아동학대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제작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나의 권리는 곧 다른 사람의 권리다. 우리나라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기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다른 나라의 아동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를 가는 대신 일터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터로 나가 자신의 공부가 아닌 부모님의 일을 듣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 난민으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쟁 난민은 세계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1991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하는 숫자가 1만 5천 명가량이지만 정작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0.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천 명이 신청하면 4명이 되는 경우죠. 이마저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이는 이란에서 7살 때 한국에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한국 이름까지 쓰는 민혁이는 종교도 이슬람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자국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혁이의 학급 친구들은 민혁이가 이란으로 돌아간다면 율법에 따라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위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은 민혁이를 지키기 위해 난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국민청원, 릴레이 1만 시위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혁이는 난민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권리가 아닌 친구의 권리를 되찾아준 일이지만 아마도 민혁이를 도운 친구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이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죠. 권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 세계적으로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도 그만큼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구 증가는 유해 물질이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죠. 전 세계 5세 이하의 어린이 중 매년 170만 명이 환경오염으로 사망한다고 해요. 지구오염이 심각해지자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16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어른들에게 현재의 문제인식과 더 이상 미래 세대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최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직업이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공부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늘어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기업에서는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1인 방송을 활용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세계적 이슈 등을 제작해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소년은 미래 세대를 살아갈 미래형 인간이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지구촌이 처한 문제를 살펴보며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펼치며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일 아닐까요?